많은 일본 지진을 미리 예측했던 도쿄대 무라이 교수가 진도 5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1월 5일이 내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1월 3일 오전 3시 23분에는 쿠릴열도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치시마 해구, 쿠릴 캄차카 해구와 일본 해구는 한몸이기 때문에 어제 1월 3일 쿠릴열도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강진은 일본 정부로서도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21일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앞바다에 걸쳐 있는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규모 9의 거대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여러 번 공표하였습니다. 거대 지진 발생 시에는 사망자는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건물 22만 동 완파, 경제 피해는 31조 3천억 엔으로 추정한다면서 계속하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본 해구와 한몸인 쿠릴 해구의 지진은 결국 캄차카반도, 쿠릴열도, 일본 해구, 후쿠시마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캄차카반도에서 후쿠시마까지는 한 몸과 같아서 지각 변동이 바로 후쿠시마에 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1월 3일에 쿠릴열도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 근처의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1월 4일 오전 8시 19분에도 후쿠시마 근처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월 7일 토요일은 보름달입니다. 내일 1월 5일은 도쿄대 무라이 교수가 강진 경고를 한 날입니다. 보름달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과학자들은 일본 도쿄대의 연구진입니다. 이들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도쿄대의 이대 사토시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 저널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보름달과 지진의 연관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시했으며, 보고서에는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5 이상의 지진 1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 관계 및 도석 변형력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